여보들이 1년만 있으면 끝이 나요. 그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예, 예, 물론 이제. 온몸이 다 쑤시고. 참 희한해. 왜요? 네. 아니, 일단. 아, 고마워요. 이러실 때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했고. 그런 게 아닌데, 정말. 내놔요. 내놔라고. 더 슬퍼지게 하지 마요. 거의 힘을 내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녀가 시집 가면 첫날 밤 치룰 때 소리가 많이 난 이유가 아 힘들어서 그래요. 뭐 그런 경험을 토대로 또 돌을 닦으면은 이제 느낌이 틀려. 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나는 그런 느낌. 네, 네, 네. 갖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단장님이 엄청 막 막 이거 하거든요. 스파르타식으로 막 저녁이면은 잠을 못 자고 배우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바꿔질라니까 쉽진 않죠. 근데 다른 팀도 그랬지만 저희는 그게 살길이다 그거죠. 그게 살길이다. 아, 요즘은 그 타지 않잖아요. 유튜브를 보셔서 각설이 하신 분들 뱀 보릿고개 안동녀 엿먹어 이 시대가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고 또 저희들은 솔직히 소개가 있는 얘기를 하자면은 혹시 이런 애달픈 노래를 하면은 누가 만원 줄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대 먼 곳에 하나 더 갑시다. 오늘 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런 노래를 또 해야 돼. 네, 그죠? 자.
술 드신 분들 봐봐. 얼마나 기분 좋겠어. 약 좀 먹으면서 기분 내가면서 이쪽 봤다가 대급박 쳐박았다가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저 새끼들 혹시 뭐 팔면 도망가야지 이래갖고 서가지고 저거 앉지도 않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번에 저희 CD 제작할 때 이런 풍으로 하려고 연습 조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어르신이니까 함께, 함께. 라이브 카페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떠나는 그날 눈물 대신 웃음을 보였네. 참아
뒤에선 버들이하고 잘 맞더라고요. 아, 나이 먹고 꼴에 눈은 있어갖고 아, 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그렇지 않잖아. 여기서 우리가 버들이 씹어봐 가만히 두냐? 하긴 방에 들어가면 앵간히 나한테 전화해요. 들려요? 응. 오빠 심심하다 오빠 심심하다 그렇다고 한번 주진 않았잖아. 우리 뭔 얘기 하는 거야. 아. 마지막 곡으로 항상 여러분에게 뜻 있는 노래입니다. 이제는 우리 서울 해밀리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하! 자, 춤추고! 돌리고! 다시 춤추고 돌리고! 우!
아쉬움 속에 뭐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주말입니다만은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은 더 죄송하고 내일 또 주말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생각보다 포근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조금 한 시간 일찍 11시부터 저희가 오늘도 11시부터 했죠. 네, 출발해서 이 시간까지 내시겠습니다. 사랑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문남 씨가 항상 오셔가지고 애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팬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 그룹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